감사합니다. 오늘 몇 곡을 부르고 가게 될 텐데요. 일단 자리해주신 한국 관객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가 참 네, 좀 그랬는데 폭우를 뚫고 비바람을 뚫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쌤쌤이라는 그 꿈을 갖고 싶은데 그 꿈을 할 건데 지금은 언제나 과연 영원할까 조금 배가 불러도 다 귀찮아 하잖아 그런 나의 두 손에 무기를 쥐어준다면
쌤쌤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기에 울고 있는 분들도 계신 텐데, 계신 곡 같은데, 쌤쌤은 same same의 한국식 표현. 네. 저희가 same 같다는 것을 한국 약간 어린 나이일 때, 아하,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그, 같다는 그 뜻을 아이들끼리 좀 줄여서 귀엽게, 너랑 나랑 쌤쌤이야 라고 말하는데, 쌤쌤 means you and me same. 네, 이런 의미로 쌤쌤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다음 곡은 최근에 발매한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장르는 클래식이 아니지만 어떤 클래식함의 어떤 분야는 클래식하다는 것의 힘과 매력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클래식 들려드릴게요. 시간을 즐기시는 뮤지션 분들을 정말 멋있게 네,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제 주제로 짠 기획 공연도 아니고 제가 막 연출을 엄청 이렇게 한 공연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멘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종종 이렇게 어색해져가지고 네, 이게 쉽지가 않죠. 마이크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인데요. 근데 진짜 외국 분들이 되게 놀라신다고 하더라고요. 혼잣말 하거나 흥얼거리는 그게 되게 좀 부자연스러운가 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뭔가 이렇게 일어날 때 막 회차 이런 것도 안 한대요. 외국에서는 잘. 충격받았어요. 아시아의 특징인가? 뭔가 아시아권에서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야? 난 어디든 있지
모든 걸 마시지 나를 통해 시간이 흐르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루콘에서 꼭 부르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 노래 중에 영어 가사가 제일 많은 곡이어가지고 네, 그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바보렌츠라는 팀의 안신혜 씨가 작사를 같이 해주셨고요. 또 발음 교정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얼마나 발음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가사인 만큼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투명 보물이라는 뜻의 노래입니다. Invisible Treasure.
함께 Sometimes
빠졌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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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